데자뷰인가? 에이전트 큐. 훈련소에서 내가 가르친 스페셜 위장합격은 첫 문장. 위장은 무엇보다 진실이 되어야 한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? 좋은 질문이야. 진실로 진심이어야 진정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. 거짓과 진실은 한 끗 차이. 선택의 여지는 진심이 거짓을 넘어 타인과 자신까지 설득한 순간 거짓은 진실로 어느새 다시 태어난다. 집중해.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장해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약간의 비밀을 품은 채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비밀을 알려주지. 에이전트 이글 들어봤지? 우리 알래스에서 대대로 가장 뛰어난 요원들이죠. 역대 이글이 누군 줄 아나? 바로 자네의 부친. 그 전에 조부님이었다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두 분 다 소심하고 평범한 할아버지는 게임볼 선수, 아버지는 세탁소 주인이셨다고요. 그러니 자네가 작가가 아닐 이유는 없지. 아? 모든 사람은 양면이 있어 구면엔 자신, 진실된 자신 두 자신을 받아들일 때 결심은 운명을 바꾸고 운명은 인생을 바꾸고 인생은 역사를 바꾼다. 스파이는 이름을 남길 순 없지만 은밀한 명예를 얻을 수 있지. 자네가 알다시피 현재 이들은 공석이야. 과거의 실수를 막으려 더 없는 기대지. 이글 타오르는 꿈. 오 이글에서 이글 저글. 오 이 하늘의 왕 이글이 되어 오 이글이 다시 날아올라. 오 이글이 다시 날아올라. 오 이글아 이글.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신념을 위해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약간의 비밀을 품은 채 약간의 비밀을 품은 채 3차 대전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. 최고의 작가가 되어서 조직과 가문의 명예를 걸. 좋아. 그럼 이제 뭘 할 건데? 문화생을 이용해서 신분을 더 공고히 하자. 신속한 판단, 역시 자네 최고의 스파이다.